아즈모단과 벨리아를 무찌르는데 일조하셨다고 들고 있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제요. 하지만 기사단에 대해 심란한 소식이 있습니다. 기사단장님을 죄하겠습니다. 우리 조식입니다. 형님의 이 선한 몸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전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임팔의 날이 다가온다. 우리는 잿더미가 된 서부 원정지에서 일제히 일어나 인류를 빛으로 인도하리라. 수천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모든 시민이 기사단원이 되어 우리의 위대한 뜻에 동참할 것이다. 공력이 부족 신문관들의 수로 정화되고 나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거대한 힘이 되리라. 공력이 필요해. 공력이 부족해.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군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죄직을 이리 내라. 이 신입 단원을 정화해야겠다. 멈추십시오. 같은 기사 단원에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에게 그랬듯 진실로서 축복하는 거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기사 단원이 이들이 풀려나길 원한다면 그리하겠소. 당신을 최대한 빨리 단장님께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소. 따라오시오. 코르막, 진정한 기사 단원의 모범이야. 너와 할 이야기가 많다. 네, 할 얘기가 많죠. 단장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배신하셨습니다. 입단할 때 고문부터요. 잔인하지만 필요한 것이었다. 나는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이다. 나는 내 행동의 짐을 늘 지고 산다. 같은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었나, 코르막? 내 옆을 지키며 훗날 기사단장이 되어주겠는가? 공력이 충분치 않아. 조금 기다리지. 존재다. 우리는 선량한 인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한 가지 뿐이 신입 단원의 정신을 정화력 충분치 않아. 그들이 악마의 탈 네가 자초하지 이리다, 코르막.
공력이 부족해. 제 평생을 거짓을 위해 살아왔더니 제가 알았던 것들은 모두 한 명의 광인이 꾸민 것이었군요. 맹세컨대 제가 만나는 모든 기사단원을 기사단의 거짓으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거부한다면 무력으로라도 설득하겠습니다. 짐을 줄여야겠. 단장, 그가 기사단을 타락시킨 원흉입니다. 혹시 예언자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왜 우리가 잠들었을... 제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 혼란스럽더군요. 라이사를 남겨두고 올 때 전 라이사의 소지품을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전 아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사의 목소리가 또 들려요. 이번엔 좀 더 알아들었어요. 절 찾고 있어요. 에이레나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죠? 라이사를 남겨두고 올 때 전 라이사의 소지품을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혹시 거기 실마리가 있을까 해서... 에이레나... 저... 아니, 저는... 아, 아닙니다. 별 얘기 아닙니다. 코르막! 알겠습니다. 에이레나?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토. 지금은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에요. 브라이스는 좋은 뜻에서 그런 겁니다. 너무 매몰차게 대하시는군요. 놈은 멍청이요. 그리고 멍청이들은 이 바닥에서 죽기. 이제야 알겠어요. 라이사의 목소리는 혼동계에서 들려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고생을 해서 갔는데요. 예언자님은 천사... 아까 린던이 단검 하나를 맡겼어. 전 라이사의 목소리를 따라 이곳까지 왔어요. 이제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요. 빨리 찾아야 해요. 전 아무것도 안 들리는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엔 익숙합니다. 여사! 레이사! 레이사! 우리가 태어났을 때 옆에 악마들이 있었어.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런데 에이레나, 넌 잠에서 깨지 않았어. 왜지? 나도 마음 같아서 깨고 싶었어. 믿어줘. 악마들이야. 아직 안 됐어. 라이사를 찾아. 아직 늦지 않았어. 안돼, 가지마. 이럴 수가. 심해. 공력이 부족해. 힘이 쓰지 않을 거라 했는데 어둠이 쏟아지면서 꿈이 찾아왔어. 꿈은 악몽이 되었고 난 깨어날 수가 없었지.
케빌, 내가 여기 있잖아. 또 몰려와요. 어디서 오는 거죠? 에이린, 넌 언제나 제일 강했지. 우릴 자랑스럽게 해줘. 가지마. 묻고 싶은 게 있어. 라이사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아직 구할 수 있을까요? 예언자님께선 우리한테 이곳 뭔가가 자매들의 영혼을 여기 붙잡아 두고 있어요. 그것조차 예언자님께서는 꿈을 꾸지 않을 거라 하셨다. 그런데 난 꿈을 꿨다. 처음에는 불안하게 어우러진 빛깔이 보였고 다음에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예언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례대로 질문을 한 후에 속박을 한다고 하셨다. 우리의 목숨을 그녀의 목숨에 속박시키는 마법을 거부하더라도 수치스러워할 것 없이 떠나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정도 희생을 마다하기에는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다. 되지 않았어. 이렇게 보니 좋군 아이레나. 다시 네 얼굴을 볼 날이 없을 줄 알았어. 안녕히 자매요. 저 차원문을 이용하면 라이사를 맞. 우리는 함께 싸울 줄 알고 훈련을 받았지만 에이레나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그녀를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라이사. 역시 네 목소리였어. 왜 에이레나 너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했지? 네가 뭐 그리 특별해서? 예언자님께 선택받은 존재라. 자매들은 너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지. 예언자의 뜻대로 말이야. 난 그런 수에 놀아나지 않아. 빠져나갈 길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난 몰랐어 라이사. 예언자님께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 아직 안 되겠다.
히드리그가 단검 안에서 발견한 쪽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전 라이사가 우리만큼 강인한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중에서 가장 강인한 줄 알았죠. 그런데 자신에게 강요된 희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네요. 제가 어찌 탓하겠어요. 저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전 아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에이레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진실을 아셨어요. 악은 영원히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당신에겐 최고의 물건만 드릴게요. 그러고 보니 당신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돕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이 한 얘기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아이들을 보시면 그만 놀고 집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브라멜로 가는 피난민 행렬을 따라갔는데 중간에 돌아왔어요. 일행이 모두 도적대한테 죽었거든요. 이 모든 게 끝나면 길이 잃은 라키스입니다. 오늘 도시를 빠져나가 보려고 했는데 성문이 모두 닫혔어요. 라키스가 왜 하필 여기 왕국을 건설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강령술사 자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평하는 건 아닌데요. 저기 불량스러워 보이는 당신 친구. 서부 원정지 사람들이 도시를 재건하고 먼 곳으로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데커드 케인은 혼돈의 요새에 대해 아카라트를 믿으십시오. 귀리엘은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힘입니다. 데커드 케인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호라드림은 왜 돌아온 겁니까? 망치가 아니잖아, 이 녀석! 함께 악에 맞서 싸워요! 그대가 찾으시는 그 저주받은 보석, 누가 저주를 내린...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습니까, 히드릭? 나만큼 오래 살면 인생은 대신의 연속이야. 레아는 영영 사라졌을까? 디아블로한테 먹혔으니 끝입니다. 레아의 영혼이 디아블로보다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이, 자꾸 깜빡하네. 내가 아는 전부를 자네가 아는 건 아니지. 그대는 언제나 진실을 교묘히 회피하십니다. 정체가 뭡니까? 내가 누구냐고? 당연히 욕심쟁이 셴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 이름도 사람마다 달리 받아들이긴 해. 언제 제게 진짜 대답을 주실 겁니까? 아, 태양이 동쪽으로 지고. 그대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다리 두 개였다는 거 알아? 내가 리리아 얘기했지. 제인은 대단한 도둑이었어. 리리아는 너무나 외로웠고 제인은 생기로 가득 차있어. 더지스트는 활활 타는 분노의 사람. 마침내 제인은 더지스트. 제이의 보석이 여기 서부 원정지에 있어. 그렇다면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찾자고. 걱정 마. 그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야. 그래, 바로 여기야! 보석이 바로 여기 있다고! 공격이 충분치 않아. 돌아보십시오!
부족해. 다치셨습니까? 조금 떨어졌던 신이야. 걱정 말라고. 분노를 느껴라. 내가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보상은 내가 직접 받을 거야. 어? 받는 사람이 있다.